아카데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호신술에 대해서 분석하고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호신술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수. 호신술을 배우는 것이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에서 살펴볼까요? 이 부분에서 알수 있죠? 뭐 호신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너 같은 사람이 체면과 명예도 생각해야지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정수가 호신술을 배우는 것이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정수, 노동자들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것도 본문에서 살펴볼게요. 뭐 그놈들 그래 가만뒀어? 그런 망할 자식들 봤나? 왜 저희들은 돈이 없으랬나?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통해 정수가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의사도 없고 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다음 3번 상룡 호신술을 배워 실제 상황에서 사용한다. 상룡이 호신술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나요? 파업단이 상룡의 집으로 몰려오는 상황에 상룡이 막 걱정을 하니까 하인인 춘보가 호신술 배웠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근데 상룡은 막 듣기 싫다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었죠. 전화로 호신술을 배우고서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된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다음 4번 주변의 소문과 사례를 접하고 호신술을 배우려 한다. 그것도 본문에서 살펴볼게요. 작년에 서쪽 어느 곳에서는 국세청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했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변의 사례를 제시하며 호신술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따라서 4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그다음 5번 경원. 상룡과 함께 호신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상룡의 아내인 경원이 정수에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경우가 생기는지 누가 알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경원이 호신술을 배우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5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다음 14번을 볼게요.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갈등과 대결 구도가 지속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파업단이 상룡의 집에 종이가 묶인 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돌에 최후까지 싸우겠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파업단의 함성 소리로 극이 끝났어요. 이를 통해 갈등과 대결 구도가 지속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2번, 상룡은 위기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지시만 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상룡은 파업단이 오는 상황에 대해 걱정은 하는데 본인이 나서지 않고 하인인 춘보한테 어서 나가 지키라는 둥 명령만 했었죠. 3번, 상룡이 공장을 지키기 위해 호신술 수업을 제안하는 것을 통해 가족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상룡은 공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호신술 수업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상룡이 호신술을 배우는 목적은 신변 보호, 기득권 유지였어요. 물론 상룡이 부정적인 인물이니까 비판의 대상이니까 가족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글에서 가족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글은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반민족적 인물의 이기적인 속성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정수가 일본 세력에 의한 보호를 믿는 것을 통해 당시 일제에 의존하던 한국인 자본가들의 태도를 비판한다고 볼수 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정수가 법이 있지 않냐, 그까짓 게뭐 무서우냐라고 왜 호신술을 배워야 하냐는 식으로 법의 보호를 확신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수의 모습은 일본의 세력에 의지하고 있는 반민족적 자본가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 파업단이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한 상룡의 부정적 반응을 짐작할 수 있다. 파업단이 최후까지 싸우겠다고 쪽지에 적었었잖아요. 따라서 파업단이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상룡은 이에 대해서 뭐 어째 최후까지 싸우겠다? 그 앵이 건방지년들이라고 말하면서 파업단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신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